근데 이제 당시 이제 프랑스의 과세 제도가요, 그냥 지역별로 관습하고 법이 다 달랐대요. 그래서 북부지방하고 중부지방이 제일 세금이 많았고, 제일 심하게 세금을 빡세게 내는 데가 파리였대요. 이때 이제 파리의 세금 제도로 보면, 농부들은 만약에 추수를, 만약에 1년에 100톤을 추수를 했다고 보세요. 100톤을 추수를 했어. 그러면 10% 내지 15%까지 이르는 한 10톤에서 15톤 정도를 정부의 세금으로 내고, 또 8%, 별개로 8%를 그 프랑스의 국교인 그 가톨릭 성직자 제1계급을 부양하는 세금으로 또 내야 돼요. 일종의 교무금인 셈이었죠. 일종의 교무금이었고, 또 거기에다 강제 노역까지. 그러니까 거의 뭐 18%에서 23% 가량을 거의 세금으로 뜯어가니까. 아, 근력운동 하러 가요? 헬스클럽에서 지금 방송 보고 계신다고 해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이 또 폐지될 때까지, 그러니까 이 세금 제도 플러스, 그러니까 세금 15%, 교무금 8%, 거기에다가 또 10%는 이 헌금으로 내야 됐어요. 11조라고 그러잖아요. 그 11조라고 해가지고 보통은 이 헌금을 낸 거야. 그 성당의 헌금을. 헌금을 무려 재산의 10%를 내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 때문에 루이 16세가 이제 조세를 한번 개혁을 하려고 해. 근데 그 이제 산부에를 소집을 해요. 산부에를 이제 그 당시 그 귀족과 성직자들은 한 145명 정도로 모였어요. 명사회에서 소용이 없었는데, 그래가지고 결국 이 산부회를 열었거든. 산부회가 1614년 이후로 개최되지 않다가, 그, 1780년대 후반에 그 열렸어요. 그런데 이 산부회는요, 그, 성직자 계급에서 일정한 비율, 그리고, 아니, 일정한 인원수, 그리고 귀족 계급에서 일정한 인원수, 그리고 평민 계급에서 일정한 인원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급당 3명씩 대표로 뽑는다면 3명, 3명, 3명에서 뭐 9명이서 그 산부위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산부회가 열렸는데, 이제 왕족들이 여기서 부르주아 계급으로부터 지원을 좀 받자, 재정 지원을 받자, 그런 목적을 산부에 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부르주아 계급들이 권리를 주장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야. 그 평민들은 각 신분에 소속된 모든 사람들이 투표를 하자, 이 방식을 내세웠고, 제1신분하고 제2신분은 아니다, 신분 대표만 투표하자, 그렇게 된 거야. 그렇게 되면 2대1로 평민들의 의견이 안 뽑힐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3신분 대표들이 일부의 그 제1신분, 제2신분들과 같이 모여가지고, 그때 이제 그 테니스 코트에 모인 거야. 테니스 코트에서 프랑스 헌법 제정 전까지 우리는 해산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 테니스 코트에서 그냥 사람들 모여가지고 그냥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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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쌰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귀족들이 루이 16세한테 폐하, 군대 투입하세요, 안 그러면 알죠? 이렇게 나온 거야. 근데 이 우유부단한 루이 16세가 이 귀족들의 그 압박을 이기지를 못, 견뎌내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명한 군주는 아니었어. 그래가지고 이 국민의회, 테니스 코트에 모였던 그 국민의회 활동을 방해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프랑스 시민들이 이제 그 1789년 7월 14일에 그 유명한 바스티유 감옥 습격 사건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구체제에 상징하는 그 바스티유 감옥 있잖아요. 원래는 이제 성이었는데 그 구체제 때그 죄수들을 그 가두는 공간으로 활용을 했던.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그 런던 탑에 그 가두는 그런 방식이 있었잖아요. 런던 타워에. 그런 것처럼 그 바스티유 성을 활용을 했어요. 근데 그 감옥을 습격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 프랑스 혁명이 이때부터 그 대혁명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무정부 상태가 돼버린 거야. 더 이상 왕정이 뭔 구실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루이 16세는 이 프랑스 그 구체제의 그 왕들 중에서는 마지막 왕이었던 셈이죠. 이때까지만 해도. 물론 그 부르봉 왕가는 사실 그 다음에 그 루이 18세 뭐 복위 그때까지 또 보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때까지만 해도 부르봉 왕가는 뭐 단절된다시피 했죠. 그래가지고 이때쯤에 이제 그 뭐냐 루이 16세가 뭐냐 외국으로 도망가려고 한 거예요. 그 뭐냐 이때 1791년 6월에 루이 16세하고 마리 앙뜨아네트 이 부부는요. 원래는 해외 도피라 하면 이제 불명예가 되니까 그 원래 베르사유 궁전에 있다가 튤테리 궁전으로 그 옮겨져서 감시를 받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마리 앙뚜아네트의 그 친정이 오스트리아란 말이에요. 합스부르크 가문이니까. 그 오스트리아로 도망가려고 했어. 원래 그 국경을 통해서. 그래서 가려는데 이제 여권도 위조하고 마차도 준비하고 뭐 먹을 거, 술, 옷, 뭐 이런 거다 싣고 이제 루이 16세, 마리 앙뚜아네트 그리고 태자들, 뭐 공주들 뭐다 태우고 시녀, 미용사 뭐다 태웠어. 그래서 파리는 빠져나왔어요. 파리는 빠져나왔는데 워낙에 마차에 그 짐이 가득 실었으니 중량초과로 빨리 못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 이 혁명군에 발각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6월 20일에 도피를 시도를 했으나 6월 25일에 다시 파리로 끌려오고 말았어. 그이 국왕 이 부르봉 가문의 이 권위는 결국 실추되고 말았죠. 더군다나 이 해외로 도망가려고 했던 때문에 이 친국왕 파세력으로부터 호감을 잃어버리고 근데 그 와중에 이제 그 프랑스 혁명팀의 이 공화파들이 루이 16세가 반혁명 쪽이다 이런 인식을 퍼뜨리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 혁명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마리 앙뜨아네트의 친정인 오스트리아 뭐 아니면 뭐 영국 뭐 신성로마 제국 뭐 이런 그 주변의 왕국이나 뭐 제국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제 대프랑스 동맹을 결성을 하게 돼요. 제1차 대프랑스 동맹이 결성이 되면서 근데 문제는 이따가 마리 앙뚜아네트가 뭐 프랑스군의 작전은 몰래 뭐 오스트리아에 알려주고 있다는 그런 소문이 퍼지는 바람에 이 루이 16세의 가족들이 모두 탕플타워에 유폐가 돼요. 탕플탑에. 근데 이제 그 이후에 프로이센이 그 프랑스를 공격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게 감옥에 갇혀 있는 반혁명주의자들이 뭐 의용군 출병 후에 뭐 파리에 남은 가족을 학살할 거다 뭐 이런 풍문까지 떠돌고 있었대요. 그래서 9월이 되면서 프랑스는요, 그 모든 포로를 인민 이름으로 재판해라. 그래서 이제 그 뭐냐 빨간 모자에 그 삼색 휘장 있잖아요. 그 프랑스의 그 삼색 국기 그거 문양이 담긴 그 모자를 쓰고 뭐 겉옷은 주홍색으로 입고 뭐 그렇게 뭐 다녔나 봐.
그래서 민중이 감옥을 막 습격하기 시작하여 그 이때 반혁명파로 잡혔던 그 감옥의 그 죄수들은 그냥 닥치는데 다 끌려나와서 약식 재판 그리고 처형. 이때 이제 그 유명한 단두대가 등장을 했죠. 기어틴이라고 부르는 그 용어로 막 이렇게 사람 그 목구멍 집어넣고 그 위에 타워를 세워가지고 뭐 여기 도끼로 막줄 끊으면 여기서 딱 끊어지면 여기서 그 원래 사람이 참수형을 할 때요 그 칼로 베어서 죽이는 게 참수형이잖아요. 근데 이게요 그 칼로 촥 베는데 칼로 한 방에 벤다고 해서 목이 잘려나가진 않거든요. 왜냐면 요 사이엔 뭐 뼈도 있고 뭐 근육들도 다 뭉쳐있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뭘로 찍어내지 않는 한그 칼로 샥그 목을 한 방에 자르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이 목이 잘리는 동안 막 여러 번에 나뉘어서 목이 잘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우리나라 그박 가톨릭 박해 순교자들도 뭐, 그한 번에 그 목이 잘리는 그런 경우는 없고요. 그래서 이 단두대가 이때 개발이 돼요. 그 위에서 그 관성 그러니까 그 위에서 떨어지는 그 물리적인 법칙을 이용해 가지고 날카로운 칼을 이렇게 딱 가는 거야. 그래 가지고 사람을 그 사형수를 고통 없이 원샷 원킬로 보내주겠다. 그래서 생긴 게이 기우틴이에요. 어쨌든 그 기요틴을 꺼내가지고 막 학살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1792년 9월 21일에 이제 프랑스 국민 공회가 결성이 됐고, 근데 문제는 얘네들은 그 로베스피에르 그 공포 정치 시대여가지고 무슨 닥치는 대로 그 기요틴에다가 갖다 박고 처형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루이 16세는 이 혁명 정부로부터 국가 반역죄로 기소가 돼요. 그리고 1793년 1월 21일에 사형 재판을 받는 거야. 그래서 이 사형 재판에서 무죄표가 더 많으면 방면되는 거고 아니면 사형되는 거. 둘중 하나. 근데 이제 루이 16세가 여기서 투표자가 721명이었대요. 근데 무죄가 334표, 유죄가 387표가 돼가지고 당연히 유죄 판결이 한그 53표 차로 유죄 판결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콩코드 광장으로 가요. 그래서 콩코드 광장에 가서 그 이제 단두대에 원래 들어갈 때 코트를 벗어야 된대요. 근데 루이 16세는 함부로 이 웃옷을 벗는다는 것은 이 문제를 어긋난다 해가지고 처음에 이 벗는 걸 거부를 했어요. 그런데 사형 집행관이 사형 절차 어쩔 수 없다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코트를 벗었고요. 수갑도 차는 걸 거부했다. 하지만 결국은 받아들이고 이 뒷짐에 수갑을 차고. 그리고 이제 단두대 칼날 떨어지기 전에 칼날이 요목 위에 있는데 루이 16세가 몰려든 군중을 향해서 그러니까 프랑스인들이여 난 무고하게 죽소 나는 죄가 없소 막 이렇게 외쳤는데 이제 집행인들을 향해서 나는 기소된 모든 죄목으로부터 결백하오. 내 피가 프랑스 국민의 행복을 강화할 수 있기를 바라오. 뭐 이런 말을 남겼나봐요. 근데 이 군중들의 함성 와와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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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니까 이게 소리가 안 들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요 이제 그 기어틴에다가 칼 올리고 목 갖다 대고
이딱 잠그고 여기에 그줄 연결되어 있는 거를 도끼로 딱 끊으면 여기선 슈윽 비명치를 틈도 없이 단두대는 원샷 원킬이에요. 이 원샷 원킬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루이 16세는 이렇게 그한 40년 살고 죽었나? 그렇고요. 이제 그 마리 앙투아네트도 또그 10월에 공개 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1월에 남편이 죽고 마리 앙투아네트도 10월에 공개 재판 받고 일단은 오스트리아 출신이라는 사실 때문에 반역자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같은 해 10월 15일에 마리 앙투아네트도 사형 판결을 받고 그 다음 날 똑같이 남편처럼 콩코드 광장 그 단두대로 끌려가가지고 단두대 셋, 둘, 하나, 띠! 뭐, 셋, 둘, 하나, 펌프! 뭐 이러고. 그래서, 그게 있어요. 이거 검색해도 되려나 모르겠네. 유튜브에요. 단두대 처형식이 있어요. 그래서, 단두대 처형. 이거 아마 검색하면 나올 것 같은데. 저작권 때문에, 저작권 때문에 잠시 녹화를 끌게요. 그리고, 마리 앙투아네트도, 이제 단두대에서 이렇게 차명을 당해요. 근데, 마리 앙투아네트는 그거잖아요. 빵이 없으면 과자를 줘라.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단두대 처형할 때는 사형수 얼굴을 아래 향하게 해요. 그래서, 막, 언제 내려올지, 막 이런, 막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하다가, 못 보고 그냥, 탁! 이렇게 죽거든요? 근데, 뭐, 이게 진위가 불분명하긴 한데, 마리 앙투아네트 같은 경우는 얼굴을 일부러 위로 향하게 했대요. 뭐냐. 우리나라 가톨릭 순교자들 중에서도 정약종 아우구스티노 복자가 있어요. 근데 정 아우구스티노 복자의 경우는 보통 막그 엎드려 그 고개 숙이고 이렇게 차명을 받는데 고개 숙이고 있는 것보단 차라리 하늘 위를 보는 게 낫지 자취시계 한 다음에 누워서 차명 받았대요. 어쨌든. 그렇게 루이 16세하고 마리 앙투아네트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